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연합의 신재정협약과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 ESM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독일의 유로안정화기구 참여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분담의 규모를 최대 9,900억 원 유로로 묶고 이를 넘길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지연돼왔던 5천억 유로 규모의 유로 안정화기구는 다음 달 8일 첫 이사회를 열고 가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애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이폰 5를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5는 두 배 빨라진 A6 프로세서와 레티나 디스플레이, LTE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고 화면도 3.5인치에서 4인치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언론과 애널리스트들이 기존에 보도하거나 예측한 것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 IT 전문 업체들은 혁신성이 부족해 향후 안드로이드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9월 기준금리를 지난달에 이어 연 3%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2.75%에서 3월 3%, 6월 3.25%로 세 번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했으나 6월 이후 12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13개월 만인 지난 7월 3%로 0.25%포인트 인하한 뒤 두 달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동결은 최근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 대책의 효과를 한번 지켜보자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독일에서 ESM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에 ESM이 출범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조건을 붙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독일 헌재에서 ESM의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조건부 내용은 독일의 분담금 보증 규모를 최대 190억 유로로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 부분을 초과할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 조건이 좀 붙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의 기대대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또한 시장에서는 그 도미노 현상에 대한 방화벽 구축이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독일 헌재 ESM 합헌 결정 이후 과제는 어떤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그 독일에서 ESM에 대한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빠르면 그 10월 초에 ESM이 출범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ESM을 최종 승인할 경우에는 이제 승인이 남은 국가가 이탈리아와 에스토니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ESM 출범이 필요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승인 절차는 종료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융커 EU 의장은 ESM이 10월 8일에 첫 이사회를 열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10월 초에 ESM 출범이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애플이 아이폰 5를 공개했는데요. 국내 IT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현지 전망에 따르면 아이폰 5는 출시 첫 주에 1천만 대 이상의 판매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아이폰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들의 그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 아이폰 5가 오는 2013년까지 연간 그 1억 5천만에서 2억 4천만 대가 추가될 것 예상이 됨에 따라서 부품 업체들의 실적과 주가는 아이폰 판매 추이와 수요 강도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혜주로는 뭐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LG 이노텍, 인터플렉스들이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들이 일정 부분 주가에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신중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오늘 동결됐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인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최근 국내 GDP 증가율이 0.3%로 이제 7월 발표한 속보치보다 좀 0.1% 낮았고 또한 8월 수출도 전년 동년 대비 약 6.2% 감소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이제 인하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그 기준금리가 연
3%로 동결이 됐는데요. 즉 이번 조치는 지금 유럽과 미국의 경제 정책을 관망한다는 의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그 미국 경제 지표들이 소폭 좋아지고 있고 또 유럽의 달러에 대한 자금 경색도 점점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물 경기에 나타나는 징후들이 3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올 하반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금리 인하는 약 0.25% 정도 인하한 2.75%가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통위는 이제 10시간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QE3 가능성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 90%는 그 연내에 그 3차 양적 완화가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 중 77%는 9월에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방식은 국채와 그 주택 관련 그 증권인 MBS 매입이 좀 전망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 이런 시장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버냉키 의장도 이번에 연준에서 그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그 정책이 시행된다 그래도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59%의 전문가들이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해도 고용 시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 기대에 미치는 그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쿼터업의 만기인 금일 그 지수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금일 밤에 그 FOMC가 FOMC에서 그 Q3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요. 그 이후에 그 향후에 그 이벤트 부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추석 연휴를 한 2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그 큰 이벤트들이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이벤트 부재로 증시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메이저들의 그 심리를 보면 아직까지도 그 주식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시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고점 매도 전략이 유해 보입니다. 네, 추격 매수보다는 고점 매도 전략을 추천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